여기 매미소인데 현재 4m, 깊을 때는 7m. 네, 거대한 바위 사이로 이렇게 담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고기가 논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1m 넘을 것 같고요. 네, 저 아래가 용소폭포에 담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수심 엄청 깊어요. 대협곡을 이루는 신선계곡의 용소폭포와 담소의 모습입니다.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큰 웅덩이가 있는 것 같죠? 용소폭포 아래쪽입니다. 여기 시퍼렇고요. 신선계곡의 용소폭포. 현재 울진에 있는 신선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선계곡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블랑 길에다가 산 하나를 완전히 넘어갑니다. 아, 올라가는 길도 완전히 S자. 여기가 구주령 고개예요. 여기 이제 봉화터널이 이제 나오네요. 여기 대티골이라고 돼 있는데, 와, 이 길로 내려왔는데 장난 아니네요. 여기 이제 일월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신선마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래서 저 근처에 신선계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계곡까지는 1.2km입니다. 비가 올것 같고요. 신선계곡은 여기서 300m. 이렇게 신선계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버스하고 엄청나게 많네요, 사람들. 이제 신선계곡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희 백암산 신선계곡 트레킹 코스인데 주차장에서 용수하고 함수곡까지만 해서 돌아오는 걸로. 신선계곡에 화장실도 깨끗하고요. 물론 여기 이제 산행으로 신발 트는 거 안내. 그다음 저기 족욕탕 있고 여기 벤치들이 있고 여기 음료대도 있어요. 그리고 깨끗한 벤치 여기 있어. 이 주차 공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한 20개에다가 여기 20개, 40개, 50개에다가 저쪽에는 버스 아까 한 10대 넘게 돼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여기 전부 다 무료.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 여기 다락이 있고 여기 족욕탕이네. 족욕탕. 이 물에 이제 발 담궈서 할수 있도록 돼 있어. 어우, 좋네요 여기. 이렇게 쭉 라인이 돼 있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돼 있네. 정다리 징금다리인데 징금다리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풀이 많지는 않네. 곳곳에 놓을 수 있는 바위들이. 여기 출렁다리 저 위에 있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출렁다리 저 위에 있습니다. 여기 계곡물이 이제 어린이들도 놀고 있네. 구명조끼도 있는 거 보면은 깊어 보여요. 이 안은 노란 선 안쪽은 깊어. 물이 많이 빠졌네. 여기 매미소인데 현재 4m, 깊을 때는 7m. 7m야. 멋지다. 첫 번째 출렁다리인데 여기 출렁다리가 한 4개 정도 있나 봐요. 출렁출렁하네. 여기가 매미소. 깊어. 출렁다리에서 매미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렁출렁한다. 여기 깊어요. 이런 넓고 좋은데요. 사람들 엄청 많고 계곡에 물이 없어 위로 오니까. 최소에서 한 100m 정도 올라오니까 여기 또 물엉덩이가 있네요. 그리고 댐처럼 이렇게 막아놨고 저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이 깊진 않은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밑에까지 끌어갈 수 있게. 이제 세 번째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물이 조금 고여 있죠. 저기 근데 무너져 허물어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물놀이 공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여기 벽에 그림을 그려놨어. 이 계곡에 벽에 그림을 쫙 그려놨습니다. 멋지네. 중간에 작은 간이 화장실. 간이 화장실이 있고 여기 팔각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 볼게요. 야, 옹백하고 백화조성 하는데 돈이 저렇게 많이 들었네.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붑니다. 백화조성비 여기 6,200. 아,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여기 또 하나 물놀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네. 여기 한 네 번째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늘도 있고 근데 물이 좀 탁해요. 수심은 있어 보이고 저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바위도 있고 물이 탁했는데 여기 이제 바위 타고 쭉 올라오면서 사이사이에 쭉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왼쪽에는 계곡이고요. 길은 이렇게 오른쪽에 쭉 있어. 여기도 좋네. 고기 엄청 많다. 계곡이 덥다 그래. 아, 곳곳에 물놀이 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다 여기 다 가능하네요. 여기 길은 이렇게 쭉 데크로 돼 있어. 아, 그리고 이제 계곡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고 위로 올라오니까 막네요. 소나무가 엄청나게 막. 저기 좀 깊어요. 저기 여기 그렇잖아요. 바로 저 앞에가 신선탕 다락소인가 봅니다. 신선탕 다락소는 바로 여기 쓰여져서 저 위에 있죠. 저기입니다. 물 들어오는데 저 내리는데 흘러내리는데 저기 바로 여기가 다락소, 다락소 신선탕 있는 곳입니다. 신선계곡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소가 있고 물이 많지는 않지만 곳곳이 많네요. 그래도 바로 여기도 좋네요. 그늘하고 물하고 수심도 좀 있어 보이고 길이 살짝 위에 있어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계곡을 못 내려갔어. 바로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도 물놀이하기 좋네. 사람들 다 있어. 근데 저 위로 소나무가 진짜 멋있네. 아, 가는 길은 등산로가 여기 위에 있는데 계곡은 쭉 아래에 있습니다. 천기랑 떨어지네요. 아,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저 아래 멋진 계곡이 보이는데 저기가 용수래요. 저기에 출렁다리가 있고 어디 내려가는 길을 찾아야겠어. 지점에 참새 눈물 자리라고 있나 봅니다. 여기 가파른 질백이 있고 여기 저기 크랙이 생긴 바위니까 봅시다. 저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사람들이 내려갔던 흔적이 있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참새 눈물 자리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와, 완전히 핵곡이에요. 여기 안에 굉장히 깊어 보여요. 참새 눈물나기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거대한 핵곡이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 보여요. 아, 멋지다. 이게 완전 끝내줍니다. 이게. 네, 저 사이로 조금 이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물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 깊어.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다들 내려가시고 저는 거의 2시 넘어서 들어와서 지금 3시 넘었거든요. 아, 내려가야 될 시간이에요. 아, 근데 바위가 엄청 미끄럽습니다. 와, 여기 엄청 깊어요. 여기 저쪽이 용수가 있고 저기 핵곡이네요. 근데 너무 미끄러워. 아, 여기 뭐 수심 한 1-2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와, 참새 눈물 나기 그 자리 바로 아래로 핵곡이 있는 곳입니다. 아, 바위는 미끄러운데 아, 여기에 용소가 있는데 수심이 엄청 깊습니다. 저 위로 지금 용소가 형성되어 있어. 정말 멋지네요. 여기 바로 아래 저기가 용소입니다. 옛날에 기우제를 올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용소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신성계곡에 출렁다리가 좀 몇 개 있네요. 여기 이제 용소에도 있고, 용소가 있는 곳에서 출렁다리 아랫부분에 있는 바로 여기 폭포와 그리고 담소가 저 뒤에 있었습니다. 아까 내려가서 직접 물에 들어가 봤는데요. 저 아래 이 폭포 사이로 걸어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아랫부분이고요. 여기가 용소예요. 용소 신성계곡에 있는 용소의 모습이고요. 아, 여기에 폭포와 담소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또 있지만은 아, 바로 위쪽에도 또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도 있고 또 제 발 아래에도 있고 저 밑으로도 있고 위로도 쭉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렁다리 위에서 아랫부분에 용소 핵곡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계곡의 물이 흘러내려가는 방향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넓은 담소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용소폭포입니다. 용소폭포요. 신선계곡의 용소폭포. 정말 수심이 엄청 깊어 보이고요. 아, 용소의 높이도 한 10m 넘게 되어 보입니다.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큰 웅덩이가 있는 것 같죠? 용소폭포 아래쪽입니다. 여기 시퍼렇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아래가 용소 폭포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사이사이에 아, 구멍들이 막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용소 폭포가 흘러내리네요. 자, 오늘은 신성계곡에 용소 폭포까지만 보고 지금부터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래가 용소 폭포에 담소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수심 엄청 깊어요. 몇 메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폭포가 있던 용소 폭포가 있던 곳은 아, 수심이 한 10m 될 것 같습니다. 아, 멋지네요. 여기도 수심은 여기는 1m 넘을 것 같아요. 아, 물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멋집니다. 네, 거대한 바위 사이로 이렇게 담소가 형성이 되어 있고 고기가 논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1m 넘을 것 같고요. 지금 수량은 많지는 않은데 근데 프라이빗한 공간입니다. 아, 물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큰 동굴이 있어요. 오, 깊어요. 와, 저 안에까지 몇 m? 오, 한 5m 이상 될 것 같아요. 아, 10명 이상 앉아서 이니징으로 판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멋지네. 아, 이제 하산하면서 보고 있는데 비가 오네요. 여기 좋기는 한데 물이 좀 너무 탁해요. 그런데 넓고 좋고 저기 보시면은 벽화를 쫙 그려놨어. 멋있죠. 여기 매미소에 있는 출렁다리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낮을 때는 4m, 깊을 때는 7m. 이 매미소의 모습이 기가 막히네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알방 같아, 알방. 수심이 깊고 좋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바위들 있잖아요. 여기 꼭 인제 백담 계곡 같아요. 백담사 있는데 바위들 멋있어. 멋지다 정말. 여기 가장 좋은 데 같아요.